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잔치에 쓰는 고기는 주로 양고기이고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한참 흥겨운 결혼식이 진행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그러한 손님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가운데 의사가 묻습니다.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하고 주중에도 여러 종류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참 이 스트레스,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은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집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큰둥합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그에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계획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시큰둥한 대답,
쉽게 말하면 거절한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거절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에도 없던 그 기적이 그곳에 일어날 줄로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원래 갈릴리 가나의 혼인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물이 포도주가 되어 흥겨운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기적은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기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순종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을 선정해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온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재단되어지고 수정되어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혼인집에 돌항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왜 돌항아리가 이 집에 있었을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종들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용도로 준비된 것이 바로 이 항아리의 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두 세통 드는 돌항아리가 여섯 개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통이라고 하는 액체의 부피는 약 10갤론, 약 40리터입니다. 이게 두 세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 80에서 12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2리터짜리 생수병 약 60개 분량이 있어야 돌항아리 6개에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인들이 얼른 가서 아마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인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인들은 순종을 넘어 충성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충성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내 편리함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 힘을 다하여 아귀까지 힘을 다하여 물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또 하나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면 되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연회장이 뭘 기다립니까? 포도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하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하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 같아도 아 그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인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물이 어느 시점에서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입니다. 항아리의 물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의 손에 주어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입니다. 7바퀴 다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굽니다. 6번째 물을 담고 올라왔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요단강에 물을 담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함성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여섯 번까지만 했더라고 하면 마지막 일곱 번째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았다라고 하면 아마 나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되자마자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순종의 학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의 홀레집에서 기적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연회장입니까? 최상급의 포도를 먹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인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아귀까지 물을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먹으면 즐거움을 나는 그러한 잔치집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포도주와 같은 아름답고 향기나고 맛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